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다면 어디에다 지으시겠습니까?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 실은 이분 건축공화국을 꿈꾸신답니다. 총 다섯 채입니다. 아, 세금 좀 걱정이 되죠. 친구가 집 짓는 게 제 로망입니다.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좀 쉬게. 대체 왜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지으셨대요? 구비구비 산골짜기, 그것도 이렇게 깊고 깊은 숲속에다 말입니다. 어우, 여기는 한술 더 뜨시네. 스모프 마을이야, 뭐야? 돈을 모아서 이제 도시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이 시골에다가 열심히 모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흙집이 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저 흙집 짓는데 쏟아부은 흙만 자그마치 1,000톤이래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평수만 해도 100평이니까. 오늘은 역세권 아니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아니고 숲속에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진장 숲 깊은 동네 전북 무주로 먼저 갑니다. 오늘은 숲속에 지붕만 100평인 흙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붕만 100평인 흙집? 네. 아,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아, 그럼 80평 정도 실내 공간 나와야 되는데 흙집으로 그렇게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런. 있다고요? 에이. 지붕이 100평이나 되는? 그것도 흙집이 저 숲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저기 흙집 있는데 저 집들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한 채가 아니네? 영락없이 스모프 마을. 그럼 이 집은 파파 스모프 집인가요? 이 파파 스모프 집이 100평 지붕 집이구나. 와, 지붕 봐요, 소장님. 이런 집이 있긴 있었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집도 여러 채고 마을처럼 숲속에 다주택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혹시 계세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마침 계셨네요. 예. 야. 아유, 먼 길 오시냐고 수고 많은데. 예, 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집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마을인 줄 알았어요. 다섯 집은 제가 직접 지었고, 예? 큰 집은 광범위에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시작해서 지었죠. 아, 듣기로는 뭐 100평이라고 들었거든요, 지붕만. 100평 집에 세 분이 같이 사시는 거죠? 이 집은 저희가 이제 신혼집으로 둘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주택을 직접 손수진 전칠봉입니다. 숲속 다주택자 아들 전영재입니다. 이 집 며느리 정은지입니다. 다주택 집에 시집 오셨으니까 부자 집에 시집 잡으셨네요. 네. 부자 집이 아닌데. 보통 돈을 모아서 이제 도시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이 시골에다가 열심히 모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는 500년, 1000년 가는 집이잖아. 나는 세멘트 집보다는 여기다가 투자한 게 너무 잘 됐다고 나는 생각. 성향이 반대입니다. 여섯 집 모두 흙포대를 쌓아 올린 집. 다 짓는데 와우, 10년이나 걸렸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직접 지었다는 것. 머드팩한 이 사진이 그 증거 사진입니다. 쭉 다섯 채 중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사각집, 거기에 첫 삽을 뜬 지가 이제 2013년 9월 28일 날 시작해서 이제 쌍둥이 집 두 개, 예, 짓고 나서 이제 건너와서 반달집, 또 반달 옆에 원형 하나, 여기 대형 큰 집, 여섯 채. 총 여섯 채의 집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여러 채를 지으셨어요? 아, 이제 가족끼리 살으려고 이걸 집을 짓게 된 거거든요. 한번 이제 둘러보셔야죠. 차차 둘러보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볼까요?
나는 이 파파 스모프 집, 아니 백평 지붕집이 제일 궁금했어요. 어머야, 이게 뭐야? 오페라 하우스예요, 뭐예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겠는데요. 층고 높은 집 꽤나 구경해봤는데 이 집 앞에서는 명함 못 내밀겠는데요. 이야, 정말 압도적이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본 집 중에 정말 특이해요. 저희도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볼 때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맞나 싶었어요. 아, 이게 맞나? 층고가 자그마치 7m. 이게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도 놀랄 판인데 흙집인 거 아니에요? 지붕만 100평, 딱 100평 나와요, 100평. 에베레스트야, 뭐야. 지붕이 끝도 없이 내려가네요. 층고 높은 집은 H빔 골전화 돼야 지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흙집도 가능한 거였어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지네요. 어우, 저 석가리는 또 어쩔 거야. 오늘 흙집 진짜 역대급이네요. 친구 중에서 이제 건축하는 친구하고 설계하는 친구가 있는데 콘크리트 공법도 이렇게 짓기 힘든데 이거 흙으로 과연 될까?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미친놈. 근데 정말 정말 눈에 띄는 게, 와, 이 어마어마한 기둥.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휴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그 휴움관 아니에요? 하수관으로 이제 바닥에다 이제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세운 거예요. 그래, 주로 하수관으로 쓰죠. 어떻게 저걸 기둥으로 세울 생각을 하셨을까? 예, 나무를 구하려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산을 구하려면 거의 5천에서 1억 사이가 들어갔네요. 5천에서 1억. 갖고 오려면 또 헬기를 동원해야 된대요. 헬기. 일반적으로. 예. 경사도 또 많이 높다 보니까 헬기 값이 더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아. 네. 우리 저 밑에 동네에 있는 후배가 크레인 하는 동네, 동생이 있어요. 형, 나도 30년 했는데 이거 기둥 세워본 적 하나도 없어. 돌이랑 흙 기초에 휴관 세 개를 세웠대요. 크레인 두 대를 불러서 한 개를 땅속에 박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그러니 100평 지붕집을 버티죠. 제일 문제는 저 위에, 위에. 이게 나무 같으면 홈을 파가지고 인방같이 끼워놓으면 되는데, 아, 저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 따로 콘크리트를 해서 부으면 돼야, 나무 사이다가. 근데 이제 안을 꽉 채웠으니까 한마디로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 백은이 된 하수관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튼튼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나는 저 휴음관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신기해요. 기둥은 어떻게든 세운다고 쳐요. 저 굵고 긴 나무들을 또 어떻게 엮었다지? 이 집성목으로 만든 석가래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거의 글쎄요, 뭐 큰 우산 같다고 해야 될까? 길이가 한 하나당 이제 11m 정도 되고 11m? 네, 그리고 한 24개 정도 지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거 작업할 때 이제 두 분이서 좀 크게 싸우셨어요. 원래도 사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네, 그때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사이는 원래 좋은데요. 이게 집을 짓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명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그게 도망간 거 아니에요? 비 세리는데 카바를 했어요. 하고 났는데 찔러보니까 손가락이 푹푹 들어가는 거야. 철근도 다 보였어요. 야, 이 물은 있지. 물 밤새 퍼냈어요. 얘는 모르죠. 열흘간 안 왔으니까. 이 속이 얼마나 닦았어. 백평이니 지붕 덮는 것도 일. 변화무쌍한 하늘 사정에 마음은 급한데 지붕을 두고 부자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지붕 높이랑 요 벽 높이랑
대략적으로 맞춰서 이 지붕을 이렇게 쌓는데 저는 요 정도 지붕을 쌓길 원했는데 아버지는 요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지붕하기도 바쁜데 아버지는 아니다, 더 올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 흙에 매진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위에 천장에서 우리 다 같이 나무를 썰어갖고 붙여도 모자랄 판에. 10년 늙다 못해 부자지간 결단나게 생긴 상황. 결국 파업했던 영재 씨가 마음 풀고 돌아와 지붕을 마저 덮었답니다. 며칠 정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뭐 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이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속이 타니까 그게 엄청 길게 느껴지셨겠지만 일주일 잡으면 될 거야. 막 왜 그러냐면 나와서도 뭐 일을 금방 하겠어요. 파란만장 백평 지붕집. 그렇다면 저 문 뒤에는 과연 어떤 공간이 감춰져 있을까요? 아니 뭐 보니까 뭐 여기 뻔할 뻔짜로 딱 그거 있게 생겼네요. 네, 다 뻔하죠 뭐.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아 여기 뭐 뻔히 침실이지 뭐. 네. 여기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 과연 침실일까요? 네. 어? 침실이 아니네. 아, 세탁실 겸 욕실이었네요. 이렇게 층고 높은 욕실은 난생 처음 봐요. 오늘 처음 보는 거 참 많다. 수관이랄까 봐 욕실상이 계곡숲 전망. 천장 한번 보려면은 고개가 뒤로 꺾이겠네. 꺾이겠어. 화장실이 좀 넓죠? 예. 오, 아니 넓고 또 형태 독특하고. 예. 일단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케이크 한 조각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피자 한 조각? 네, 피자 한 조각. 이렇게 참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그리스 기둥이 떡하니 있어서. 아, 네, 저기에요. 뭔가 하고 언뜻 봤더니 저것도 하수관로를 예, 이렇게 예, 또 쓰셨네요. 예. 근데 저것만 저렇게 하얗게 남겨놓으셨어요? 네, 제가 그 신혼집을 화이트 인테리어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그걸로 꾸며보고 싶었는데 제가 온 곳은 여기 황토집이잖아요. 어떻게든 나의 화이트 인테리어를 한번 펼쳐보자 해서 저기를 흰색으로 한번 칠해봤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칠해서. 아, 근데 화장실에 보통 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문이 또 있어요? 아, 여기가 진짜 침실이네. 침실마저 이렇게 개방감 있을 일인가요? 야, 제가 본 침실 중에 가장 인상적이네요. 아, 특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특이해요, 특이해요. 이 방에서 흙집의 슬픔이 한번 있었습니다. 흙집의 슬픔이요? 예, 그런 흙집의 것도 슬픔입니다. 집을 처음에 이제 지을 때 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번 무너졌어요? 예, 이 벽 쪽이 한쪽이 무너졌었거든요. 바로 이 벽이요. 예. 옆이 아니고 위로 쏟아붓는 비줄기에는 속수무책. 흙벽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요 인방 약간 밑에 쪽까지 쌓다가 거의 무너졌는데요. 이 무너졌을 때 그 흙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가 다 먹었기 때문에. 또 도망갈 뻔했다니까 또? 아, 예. 도망자. 예, 저는 절대 도망가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러 가는 겁니다. 흙벽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여주시겠답니다. 근데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인가요? 틀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 자루에다 넣어서 흙을 이렇게 포대를 이제 싸는 거. 흙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흙자로 만드는 거죠. 포대 잡아주는 이 없이도 흙포대를 만들 수 있는 틀이지요. 하나씩 놓는 거예요. 하얀 게. 흙보다 쌓을 때는 층마다 철망을 놔주는 게 핵심 포인트. 거미줄 역할을 해주는 거야, 거미줄. 서로 더 견고하게 얽히고 설키는 거죠. 철망이 거미줄처럼 흙을 붙잡게 다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떡매치기래요. 흙벽 쌓기, 이거 보통 일 아니네요. 허리쯤까지 오게 되면 이제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철근을 사용해서 이제 안쪽에 박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해서. 엄마야, 흙집인데 철근까지요? 콘크리트 집 부럽지 않네요. 포크레인으로 갖다 밀어도 그냥 부서지들 않아요. 그냥 밀리기만 하지.
이렇게 쌓아 올렸으니 무너질 때는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보통 사람이 쌓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칠봉 씨 정체가 뭐예요? 아버지가 3대 독자다 보니까 우리를 늦게 낳았어요. 10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아스키키 장사도 해봤고, 네. 그렇게 하고 양복점 다녀보고 철공소 다녀보고 이 손재주가 거기서부터 커 나오지 않았나. 철공소에 목공소까지 칠봉 씨 거쳐온 직업만 8개. 어쩐지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니. 그런데 이 흙집이 그의 인생 역작인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땅 구입한 거는 한 21년 정도 됐고 19 하늘나라로 가고 나서 한 11년 그냥 그대로 그냥 정지된 상태였죠. 왜 그렇게요? 식구하고 같이 살으려고 준비해놨는데 의미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 땅에서 집 짓고 살자 약속한 님이 먼저 세상 떠나 수목장 흙으로 돌아갔으니 그럴 밖에요. 이 흙집은 먼저 떠난 아내와의 약속이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쟤네 엄마는 하늘나라 갔지만 나는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사실은. 살아있을 때는 못 지켰지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흙집 지어 온 가족이 모여 살자 했던 그 약속. 이제는 지켜내셨네요. 산수화가인 아들 영재 씨까지 내려오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군대에 이제 전역하고 나서 작업실이 없었어요. 이제 집이라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집 겸 작업실. 그런데 영재 씨야 작업실 핑계라도 있지. 며느리 은지 씨는 어떻게 꼬여내셨대? 아내분은 어떻게 설득을? 요즘 말로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죠. 저는 도심의 야경, 네,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원래 자연 소리가 좋은 거야, 원래. 예,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양쪽에서 가스라이팅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이러니까 그 자연이 그 좋다는 얘기지. 뭐, 가스라이팅을 왜 해? 사실, 영재 씨 따라서 이 무주 깊은 숲속까지 오는 은지 씨도 처음에는 우울증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 이 100평 흙집 지어 이사를 하고 나서는 싹 다 나았다지 뭐예요. 나라도 이렇게 층고 높은 집에 살면은 글쎄 우울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100평 지붕집이 신혼집이니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럼 아버지 칠봉 씨는 어디서 사시나요? 아, 이 사각집에 사시는구나. 자그마치 흙집을 왜 6채나 지어야 했는지 진짜 이유가 곧 공개됩니다. 각채는 모두 부엌에 화장실까지 갖추어서 독립살림이 가능한 구조래요. 2013년도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네. 이게 14개월 걸렸죠. 이게 첫 집이구나. 예, 예. 온전히 선생님 혼자 지으셨나요? 그렇죠. 이제 한 90%는 거진 내 손을 거쳤다고 봐야죠. 가족이 함께 살아도 살림은 따로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칠봉 씨의 지론. 집을 굳이 6채나 지은 이유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살림, 시어머니 살림 따로인 제주도의 밥거리, 안거리 주택 형태인 거죠. 그 성취감보다 더 떠오른 게 야, 약속 지켜가겠는데 이거? 폭을 만짐으로써 그 감정, 이런 게
나쁜 감정 이런 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흙한테 위로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질봉 씨 100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그나저나 이 장독들은 정체가 뭐래요? 이름까지 적혔네. 주인이 며느리야, 시아버지야? 장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렇죠. 거진 한 200여 개 될 거리요. 아마 나물 무침이나 네. 이런 거 음식은 다 발효액으로 쓰고 있어요. 아니 거의 시어머니처럼 지금 말씀을 네. 방금 하시는데요. 시어머니세요. 예. 아, 시아버님 겸 시어머님. 그럼 장독대 관리도 전부? 네, 아버지가 다. 예. 아 그래요? 예. 중국집 주방장 출신인 칠봉 씨한테 장 담그는 건 시군죽 먹기. 이런 시아버지 또 없어요. 그럼 전혀 손에 네, 저는, 물을 네. 안 묻히세요? 목욕할 때만 물 묻힙니다. 이야, 네. 부럽다. 대한민국 네. 전체 그 여성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네. 부러워하십시오. 오늘 칠봉 씨 실력 발휘하시는구나. 이 집에서 요리는 남자의 영역. 저 뚜껑 여는 순애 보이세요? 야, 군침 넘어갑니다. 네. 정말 이 아들과 며느리를 이 어떻게 보면 시골에 정착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집들은 굉장히 전통적인 흙집처럼 보이지만 이거에 구성하고 있는 방법들 이 다주택을 만들어간 그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원형 식당집은 가족 행사를 위해 만든 공간. 오늘이 그날이랍니다. 아버지 뭐 또 집 또 지으시려고? 애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애들도 또 생겨야 되잖아. 계속 지어왔던 거니까 나는 다시 기회만 있으면 난 또 짓는다. 그럼 이제 뭐 아버지 혼자 지으셔야지 뭐 나는 뭐 잠깐 피난 가 있어야지. 7호 집 또 지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화이팅! 칠봉 씨는 이제 웃을 일만 남았네요. 처음에는 뭔 욕심이 그리 많아서 숲속에 집을 6채나 지어나 했는데 다 탐구하고 보니 그 깊은 뜻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내버려 두었더라면 아내와 같이 산 이 숲속 땅은 그리워서 차마 돌아보지 못했을 땅. 그러나 10년 공들여 집 짓고 났더니 그리워서 더 행복한 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행복하세요. 이번에는 전북 장수로 갑니다. 오늘도 숲집? 아니, 계곡집인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글쎄 오늘 숲속에 온다 그래서 어제 잠을 잘 못 이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었는지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소장님 감기 된통 걸리셨네. 내가 특별히 이번엔 힌트 없이 탐구할 집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숲속 3주택자 이 집입니다. 황토집. 야 이거 뭐냐 경량철골인가? 3주택까지는 몰라도 최소 2주택 자는 맞으시네요. 야 집을 왜 이렇게 여러 채 지었지? 진짜로 왜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지으셨대? 그것도 다 다르게? 여기서 나오시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방송 섭외를 받고 네. 그 뒤부터는 내가 지금 방송을 안 보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동안 네. 제가 시청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으리으리한 집들만 좀 나오더라고요. 3주택자신데 겸손까지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숲속의 3주택자 김원현입니다. 여기만 지금 세 채가 있고요. 제 부산에 제 아파트가 한 채가 또 있고 울산에 회사에서 또 내준 공간이 또 있습니다. 한 60세까지 제가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오롯이 이 공간에서 제가 좀 쉬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럼 혹시 이 집들을 다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 여기는 제가 저 직영으로 졌고요. 네. 제가 저 황토방하고 저기 지금 제가 이제 정작 캐빈하우스는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 근데 집에 보니까 재료들을 너무 다양하게 쓰셨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뭐 벽돌도 있고. 네. 또 스타코. 네. 그다음에 뭐 징크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네. 처음 이제 짓는 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도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톰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톰 팬이었는데. 아, 그죠. 처음 진 집이 1호. 예. 두 번째가 2호. 예. 세 번째 황토방이 3호인가요? 예. 아, 역시 아톰. 아톰 집들을 둘러보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예. 어, 그럼 1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아톰 닮은 원현 씨의 집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건축공화국 건설이 꿈이라잖아요. 그럼 집도 보통은 넘을 수밖에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증정까지 넣으셨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설계까지 해서 직영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죠. 어, 들어오자마자 중정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네요. 아니 근데 이 공간 혼자. 예. 쓰는 공간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근데 그럼 저분은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설마 안친? 아, 아닙니다. 안친? 아, 절대 그런 사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현이 25년 지기 김두호입니다. 로또 같은 친구인데, 친구긴 한데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 아까 25년 지기 친구라고 했잖아. 25년? 응. 오래됐다, 오래돼. 그만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집 땅을 살 때부터 봤습니다. 땅 살 때부터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은퇴를 할 나이 정도에 이제 집을 짓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땅을 사놓고 또 가만히 놀고 있는 땅을 보다 보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좀 욕구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포크레인을 좀 샀던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굴삭기부터 작심 3일 아니고 1년을 혼자 했답니다. 뭐를요? 토목공사를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남자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부터 그 로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가사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 거죠. 친구가 집 짓는 게 제 로망입니다.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좀 쉬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제 집이긴 한데요. 예, 예. 거의 1층을 이 친구가 그냥 자기 집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제가 한 금요일부터 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아, 오늘 주말이니까. 아, 예. 아, 그럼 보통 주말은 주로 그냥 계세요? 미리 와가지고 놀고. 네. 쉬고 여기서 밥해 먹고. 네. 친구가 안 오면 말고 오면 밥해 주고. 그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 집같이. 어떻게 보니까 선생님이 지으시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우리 이제 친구분이신데 어떠세요? 사용해 보시니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 네. 전부 하자입니다, 하자. 전부가 있으니까 딱 보면 할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런 말이 바로 나올 겁니다. 제 친구가 하자인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많이 고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중에서 가장 좀 아쉬운 게 어느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창이 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창이 왜요? 좀 많다 싶은 거 빼고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 여기 지금 제가 거실에 이 창을 냈는데요. 아,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남향으로 집을 지었는데. 예. 이제 빛을 좀 받아들이려고 좀 제가 이 창을 좀 냈습니다. 그래 갖고 창을 낸 거야? 빛이 일도 안 들어옵니다. 일도 안. 이걸 아, 왜 만들었는가? 이건 처음부터 하자네. 아, 왜 빛이 안 드는지 알겠네. 저 고창 앞에 짙게 드리운 그늘 보이십니까?
하필 테라스 아래 자리 어두워도 너무 어둡다. 저거 언뜻 보니까 저 부엌 창도 약간 실수 같던데요? 아, 저게 실수인데 네? 신의 한 수는 맞긴 맞습니다. 아, 신의 한 수라고요? 네. 어, 그래요? 밖에서 네?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이쪽으로 바로 내주는 거죠. 아, 다이렉트로. 아, 창이 커서요? 네. 저건 네. 도면상에 싱크대 위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아... 이제 작업할 때 저 창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아... 저렇게 좀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고창이 설계 실수라면 부엌창은 시공 실수. 직영공사 쉽지 않죠? 아니 그럼 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많이 있는데 굳이 말하면 또 여기 거실에 소파가 없어요. 아, 쉴 이거... 공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제 로망이 저 중정이다 보니까 그쵸. 저걸 이제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네. 거실이 이제 나중에 좀 작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중정까지 합하면은 굉장히 넉넉한 거실인데 예. 중정으로 내주다 보니까 예. 이제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인 거실은 좀 작아졌군요. 저기 방도 있구만. 방이라도 빼시지. 제가 어렸을 때 저 5남매였는데요. 방 하나에 북적북적하니 그렇게 그 5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지면 좀 방을 좀 많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 방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던 어린 시절. 내가 집을 지으면 꼭 방만은 원 없이 만들겠다 다짐했었답니다. 뭐 저 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밖에 중정 거기를 위에를 막아가지고 소파 놓고 테이블도 놓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 것 같아요. 친구끼리도 동상이몽. 여기가 그 문제의 중정이구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징크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저 이제 하얗게 뿜칠로 해가지고 외장 좀 마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아래처럼요? 위도 예, 똑같이? 예. 그래서 숲속에 하얀 집을 좀 짓고 싶었던 게. 숲속에 하얀 집? 예. 아, 그리고 두 남자분이 사시는. 다시 나오려면. 근데 이쪽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얗게 하고 이쪽은 징크를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하신 거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다고요? 아, 예. 똑같던데. 박은 스타코의 징크로 외장재 차이를 뒀다면은 안은 에?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이 제습기가 힌트인 건가요? 이 집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제습기 트는 일입니다. 여기 구조가요. 네. 저 콘크리트를 쪄서 만드는 ALC 블록으로 지금 젖어 있거든요. 아니 그럼 저쪽은 경량철골이고 한쪽은 예. ALC 블록으로 지으셨던 예, 거예요? 예. 단열에 강하다는 ALC 블록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한마디로 증기로 쪄서 만들었다는 건데요. 근데 그게 단점이래요. 단점은 좀 습에 좀 약하더라고요. 시공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에 좀 곰팡이가 좀 쓸더라고요. 너무 그러면 ALC 거기에서 소송 들어온다. 아, 단열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보통 ALC 블록으로 하면 이렇게 실크벽지 말고 좀 네. 습기가 통하는 재료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네? 뭔가 가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가둬요? 곰팡이 가두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안에 실제로 곰팡이가 피었나요? 저 방으로 가시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보일 겁니다. 실제로 곰팡이가 핀 옆방 벽을 뭘로 해결했다는 건가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 방에도 원래 실크벽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아, 이 방에도? 예, 싹 뜯어내고 네. 제가 페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숨까지 쉰다는 친환경 페인트로 다시 칠을 했답니다. 보시면은 엄청 비싼 거. 그래가지고 비싸고요. 새벽에 안 볼 때 숨을 쉰다는 소문도 있어요. 얼마나 비싼 걸 새벽에 안 발랐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이 하나 있는데요. 네. ALC 블록 말고 네. 이 앞에 제가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된 네. 건물을 제대로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제 꿈이 건축공화국입니다. 건축공화국. 피를 말리는 지름길이죠. 짐은 질수록 피를 말립니다. 자재촌 시장인 1층을 지나 2층 가요. 근데 환갑 이후에나 아예 오신다면서 2층 집 괜찮아요? 시골이라 좀 해충이 많은 것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2층 집을 좀 꼭 갖고 싶었습니다. 아, 젊어서 요즘 무릎이 건강해서 그래요? 아. 나이 들면 여기 아마 창고로도 못 쓸걸요? 아, 2층에 올라가지 못 걸어다녀요, 여기. 아. 두 분만 가십시오. 어, 왜요? 저는 2층 안 가기로 마음 먹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2층은 아, 저만의 공간입니다. 어, 아, 그래요? 두오씨는 죽어도 안 올라간다는 2층. 그러나 우린 집 담고 왔으니 올라가 봐야죠. 중문으로 1층과 분리를 꿈꿨다는 2층 핵심 공간은 이 침대 아니면 이 평상인가요? 편백나무로 제가 마감을 했고요. 자연도 보이고 물소리도 들리고 아... 여기가 좀 편해서 지금 이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문틀이 있는데 예. 혹시 사우나로 만들려다가 여기가요? 어, 사우나는 아니고요. 네. 2층 테라스였습니다. 어, 이 폴딩도어도 이게 달렸었거든요. 아, 원래는. 예. 아, 여기가 거기군요. 거실의 그 고창을. 아, 예, 맞습니다. 체감이 안 되게끔. 맞습니다. 가리는. 아, 역시 사람이 이렇게 진화하듯이 예. 집도 변해 가잖아요. 예. 예. 아, 위로가 됩니다. 사실, 처음 지은 대로 사는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살면서 주인이랑 맞춰가면은 내 집 되는 거죠. 그나저나 진짜 두호씨는 1층 안주인티가 팍팍 나네요. 손끝 곱고 야무진 거 봐. 어우. 친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물 있는 위치만 알 것 같아요. 밑반찬에 메인 요리 한 가지? 근데 전화는 왜요? 배달도 시키시게요? 아, 여보세요? 밥 잡수? 어, 밥 다 됐어? 그래요. 어, 내려가면 돼? 어. 어, 알았어. 안 오면 먼저 먹는다. 알았어, 기다려. 밖에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항상 전화해가지고 지금 밥 다 차려놨다. 지금 와라. 갖고 안 와가지고 한 2분, 3분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그러면 저는 먼저 먹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2층은 안 올라옵니다. 전화로? 예, 전화로. 다 됐어? 3분이 지금 지났어. 아니, 오늘은 어쩐 일로 어?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 오늘의 메뉴는 뭔가? 네가 돈 안 줘갖고 살림 이거 반찬 봐라. 이거 뭐냐, 이거? 돈이나 좀 많이 넣고 그래야지 좀 좋은 것도 먹고 그러지. 놀러 왔으면은 놀러 오는 사람이 좀 챙겨서 와야지. 그래, 그만해. 응? 그래, 묵어. 이 집이 맺어준 정말 난 정말 식구네요. 한솥밥 먹는 사람. 아,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때가 가장 이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죠. 티격태격해도 서로가 없으면 서운한 사이. 아무래도 이 집이 두 남자를 구제해 준 것 같은데요. 사실 한 채 가지고 저한테는 충분한 공간인데 그래도 시골에 들어오면 황토방 하나 정도는 갖고 싶은 좀 로망이 있었습니다. 일가구 일 황토방? 뭐 그 정도. 먼저 친구 생각이죠, 그것은. 저는 솔직히 여기 황토방 질 때는 여기 근처에 안 왔습니다. 저는 뜨거운 집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집을. 도시가 또 뜨거운 집은 싫다니. 이번에도 소장님이랑 원현 씨 둘이서 탐구해 봅시다. 이게 그 손수 지은 황토방 집. 직접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근사해 보이는걸요. 오, 저 바닥 봐요. 제대로 윤이 나는데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손님들이 계시나요? 아, 저희 누나하고 미영이십니다. 아. 이 황토방에 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지분도 갖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건축비에 노동력까지 보탰대요. 십시일반 매형이랑 누나 없었으면은 황토방집 못 지을 뻔했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비용까지 대기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우리 막내가 혼자 집 짓느라고 고생을 하니까 좀 짠해서 조금 못했어요. 집 짓는 거 도와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처음에 이게 구들 깔 때요. 아, 구들. 네. 구들 어렵죠. 네. 네. 조금 이게 무겁고 도로에서 여기까지 날라서 운반해 주고 하는데. 어, 그래요? 아, 매형을 그럼 자포를 시키신 거예요? 네. 전문가도 구들 깔은 일은 쉽지 않다는데 고생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기다 수채, 맥반석, 소금까지 좋다는 건 싹 가져다가 깔았대요. 뭐 황토 벽도 벽인데 이 바닥이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제가 직접 했고요. 한지부터 콩대임부터 오칠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증거가 있습니다. 예? 이거 손자국입니다. 아, 이거 제가, 예,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칠을 하면서 남은 자국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방이 너무 이게 커가지고 좀 이게 적게 젖어야 되는데 좀 아늑한 맛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황토방을 넓게 젖는데 이쪽 지역이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요. 지금 벽은 상당히 두꺼운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은 창문은 상당히 아 그렇네. 예, 이게 보기는 좋은데 단열은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빛 좋은 깨살구. 빛 좋은 깨살구. 그 빛의 일조하는 것이 또 이 타일 색깔. 아우 튄다 튀어. 북두 화장실도 황토 비갈 위에 화룡점정. 아 여기는 이 황토방 같지 않게 되게 좀 소위 힙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동생이 이 타일도 네. 하나하나 다 붙이고 또 문제가 있어요. 저기 모정지타가 네?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대학병원까지 다니고 그랬어요. 사다리에서 떨어져요? 네. 와 그거 크게 다치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네.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어쨌건 손 참 많이 가는 막내네요. 네, 안쓰러워요.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네. 안쓰러워서 자주 왔어요. 아,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 집을 하나 더 짓겠다 그러시던데. 그만하고 쉬어. 이제 편하게 살아. 이 정도로 만족하고. 곳곳에 집을 지어놓고도 원현 씨는 여기 오면 아궁이방 부엌뛰기 신세. 근데 여기가 제일 좋대요, 글쎄.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아궁이에서 이 불 때는 모습, 이 모습이 참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 불을 떼고 있잖아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불 명상하는 시간이 일꾼 원현 씨한테는 잠시 멈춰도 괜찮은 시간. 누나 부부는 어디냐고요? 등지지죠. 근데 너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나를 위한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남들을 위해 뭘 그렇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저는 그게 재미고 그게 저는 그 저만의 힐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원현 씨는 세 번째 집으로 갑니다. 나는 나무는 봤어도 철구조물로 만든 캐빈하우스는 처음 봐요. 제가 사실 그 플랜트 설비가 전문이거든요. 아 플랜트 설비. 예, 철은 제가 잘 다룹니다. 이 친구가 플랜트는 잘합니다. 아, 플랜트. 보통 시골에서 치면 용접을 해가지고 더덕더덕 붙였는데 이게 볼팅 타입으로 해가지고 네. 전부 다 조립으로 해왔고 다 못하는데 그거 하나는 잘해놨더라고요. 진짜 좀. 네. 철구조여도 사방이 창이라 숲이 집으로 흘러덩. 이게 찐 숲집이죠. 아, 이게 공간이라는 게 이 한자로 비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댁을 쭉 돌아보니까 어떤 여지를 남겨놨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지에 뭐 친구분이든 누님이든 본인이든 스스로든 개입할 수 있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백날 지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눌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이 숲속 3주택이 위대해진 이유는 원현 씨가 나 말고 내 아는 이들을 위해 그 집을 나누기로 한 까닭. 그거였네요. 다주택자들 이야기라고 해서 집부자들 얘기인 줄 알았더니 마음부자들 이야기였네요. 그러나 저러나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2층 주인 원현 씨가 아니고 25년 지기 두어 씨입니다. 원현 씨 혹시 이거는 진짜 혹시인데 또 지으실 건가요? 4호는 제가 지금 지려고 하는 게 그 필러티라고 하나요?
1층을 이제 기둥을 세워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은 목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호는 저 위에 저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기른 이게 옛날에 나 있는 기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하나 좀 짓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주 크지 않게. 예. 크게지요, 크게. 뭐든지 크게. 이런 이제 도와줄 의향은 있습니다. 아, 맞아. 그렇지.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어? 에휴, 나도 원현 씨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소원 없겠다. 그러나 사심 없이 건축공화국 건설의 꿈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멋질 너 하나 못하는 남편이 아니 집을 짓겠대요. 해서는 안 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정말 무식해서 용감했던 그런 순간들이었고 그런 너튜브 자료를 거의 뭐 한 100편 가까이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저도 놀라는 거죠. 이제 저를 재발견하는 거죠. 전문가 아니셨어요 원래? 전생에 좀 인연이 있지 않았나. 야, 전생에. 저는 놀라죠. 말만 하면 남편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다 사이즈 계산이 나와요. 수도 저는 아니고 하니까 좀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분들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